1년 중 낮이 가장 길어 햇볕을 많이 쬐수 있는 초여름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을 맞아 한껏 화사해진 제주의 자연 속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탐스럽게 핀 수국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다 파란색을 거쳐 보라색으로 빛깔을 바꿔 예로부터 도깨비꽃이라 불렸던 수국. 해마다 6월이면 제주섬 곳곳을 화려한 색감으로 물들입니다. 저마다 색감을 한껏 뽐내면서 유혹하는 꽃빛에 관광객들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온 여행인데 이렇게 수국이 많은지 모르는데 이 수국을 보면서 정말 정말 힐링이 되는 여행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곱게 뻗은 삼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져 있는 한라산 중턱의 숲길. 태고의 비밀에 쌓인 숲길을 1년에 한번 개방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걸으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려는 탐방객들로 북적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숲길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피곤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초록빛 치유만 마음속에 남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행사도 여러 개 해서 좋고, 더더군다나 우리 보약 같은 친구들하고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싱그러움과 화사함으로 물든 제주에서 관광객과 도민들은 자연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